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서비스의 강자 문수민 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출석이네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얘기들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음식을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며느님들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그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액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봤는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연기 연습인데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강의를 잘 하려면 연기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피치 학원에 한 8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스피치 학원에서 항상 말에 대해서 강약을 두고 심을 두고 길게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거나 그리고 액센트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수업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이나믹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 강의라는 것이 청중들이 들어야만 그게 이야기고 강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이 강의가 아니고 청중이 귀에 들은 것이 강의이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들리게 하려면 연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초 감정 연습. 슬픈 감정. 엄마 잘못했어요. 이걸 갖다가 엄마 잘못했어요. 위로 조금 길게 끊기. 안녕 친구야. 내가 내 곁을 떠난다 해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들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 친구야. 내가 내 곁에 떠난다 해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기쁜 감정. 저것 봐. 너무 재미있는데? 위로 길게. 저것 봐. 액센트. 너무 재미있는데. 위로 웃으며 조금 길게. 재미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야야, 저것 좀 봐. 너무 재미있지 않니? 하하하하. 정말 웃긴다. 하하하하하. 김미경 강사님은 강의할 때 참 많이 웃으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엔돌핀을 우리 청중들에게 많이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난 감정. 너 정말 공부 시간에 자꾸 장난치면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혼나게 해줄 거야? 너 정말 울린다. 공부 시간에 울린다. 자꾸 장난치면 울리면서 끊는다. 선생님한테 위로 짧게 말씀드려서 혼나게 강조 해줄 거야? 끊는다. 이 화내는 거는 이거 수명을 짧게 하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화내는 수업이 있네요. 왜 자꾸 나만 괴롭히는 거야? 응? 너는 정말 계속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 그러지 마. 알겠어? 이걸 실습 한번 해볼게요. 왜 자꾸 나만 괴롭히는 거야? 응? 너 정말 계속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 그러지 마. 알겠어? 아이고, 화내는 것도 참 어렵네요. 오늘은 또 추석 한가위고 해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라 세상을 다 가져라 추석 한가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